예수 나의 형상 내 마음속에 완벽하니 마치 내 삶을 가득 안고 활짝 피는 그끝 같아 Oh.
죄진의 정차 무너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리며 주께서 진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지켜주시니 무거운 죄다 불러지고 견디다 불쌍히여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마음의 신앙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 힘주시 무섭답니다. 무거운 죄 아픈 것이 힘들다고 쓰러질 때 불쌍해요 무겁게 두 그대의 두 무거운 짐을 무거운 나 불러지고 듣기다 못해 쓰러질게 불쌍해요 구원해주 은혜해주니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나 불러지고 듣기다 못해 불쌍해요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만만한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성에 오라 성령의 담이가 되어오니까 노래 많이 주고 열리 열려 믿음 불고 주세요 받을 수 있나 주여 아게 많이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였다 말씀을 듣지마 응답하였다 주님 모든 영혼 전부들이여 영성의 자리에 가져 있으나 마음 속에 두시는 사람 주 예수가 나의 보다 슬픈 마음 있습니다 주 예수께 아뢰며 주 예수가 나의 보다 주의 주님 부과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며 눈물 나 주 예수가 아래오라 운일 안돼 내게 일어나고 주 예수께 아래오라 주 예수가 아래오라 주의 지구리 부하시나 헌신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오라 그대로 꿈과 이어졌을게 주 예수가 아래오라 주 예수가 아래오라 주의 주님 부하시
의심하지 말고 주의에 하네. 궁금한 내 꿈을 주의에서 하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가장 가슴 아픈 한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제자들이 도망간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3년 이상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온갖 이적사건, 표적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을 친히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잘못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그들을 데려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시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2016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입으로 주언제 기억조차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많은 말 가운데서 선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너무나 입으로 참아 예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성령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을 의미하는 일곱 가지 상징적인 이 사건, 오늘은 비둘기에 관하여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로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것은 상징적인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열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비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생리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그러한 비둘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내적인 그리고 성령님의 모습을 비둘기의 특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역사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비둘기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비둘기를 가리켜 황금 비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황금 비둘기. 비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의미한다면 황금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보물 중에 보물, 가장 보배 중에 보배로 꼽는다는 것은 국적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이념, 사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장 탐내고 좋아하는 최고의 보물은 금입니다. 금은 만국 공통 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어디든지 가면 다 통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황금 비둘기를 만약에 비둘기를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 세상에 황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시고 고귀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 열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비둘기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비둘기는 곡식을 좋아합니다. 비둘기의 주식은 곡식입니다. 비둘기의 주식은 씨앗입니다. 비둘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는 먹이는 씨앗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나도 씨앗을 좋아한다는 이 의미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요. 하는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에 취해 있다면 당신은 신앙세원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문서입니다. 성경은 66권 밖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말씀을 들을 때에 곧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말씀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린 다 같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친히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를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칼, 그것은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 하시는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2016년 아버지 12월 마감하는 이달에 하나님 새로운 2017년을 우린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 내 마음 성전에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비둘기는 곡식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늘 그렇게 달고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인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 인정하신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내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떠한 장소든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비둘기가 쓰레기통 뒤지는 거 봤습니까?
비둘기가 오물 통해 안 가요. 지저분한 데는 안 갑니다. 썩은 악취가 있는 곳에는 절대 비둘기 가지 않습니다. 정결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둘기를 가르켜 왜 더러운 곳이 가지 않는 이 특성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 더러운 곳에는 안 갑니다. 최소한 내가 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판단을 선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말하는 자리 이런 곳에 안 갑니다. 악취나는 자리 안 갑니다. 죄 짓는 자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는 모든 새 가운데 다투지 않는 새로 유명합니다. 싸우질 않아요. 비둘기끼리는 싸우질 않습니다.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영분별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님은 꽃을 보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내게 성령이 함께 했다면 내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최소한 가장 먼저 손꼽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쟁하지 않는,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다툼이 없는 가정, 싸우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국가가 이 사회가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강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2017년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 가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믿음 생활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날마다 입으로 신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을 따라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절대로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뿐더러 미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이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 나한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세요. 어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주여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내게 있습니까? 말씀할 때 사람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났을 때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내어놓고 그 재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썼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물욕이, 세상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지나치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패가망신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물질하고 묶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신이 먹을 양만큼 먹이를 먹고 난 뒤에는 절대로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더 이상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영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때 역사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먼저 그 의와 권한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것보다도 교회 나와서 육의 것을 잡고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비둘기는 알을 낳습니다. 어느 조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는다 했습니다. 알을 낳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영적인 생명을 낳았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영분별을 내가 했을 때 과연 나는 성령이 함께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왜 내 입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앉았다면 세상 소리는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내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안 나와요. 분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분별을 내가 했을 때 나는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정인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갈 때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떼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5장 13절은 분명히 2천여 마리 돼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떼기에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몸에 군대 귀신 들어갔던 자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돼지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돼지를 사육하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납품을 했습니다. 고가에 팔았습니다. 만약에 돼지 한 마리가 평균 30만 원을 계산한다면 6억이죠. 자, 2,000마리가 50만 원씩 계산한다면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 2,000마리 팔면 10억을 버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 살리려고 10억 버려버렸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 버리더라도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경적으로는 불행인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몸 아픈 건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내 스스로 엎드리게 됩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작정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은 잠시요.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현장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덟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비둘기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제 집을 찾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제는 심판이 지나가고 아랄라산에 방주가 도착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날려보낸 것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는 성경 강조합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썩은 고기 좋아합니다. 이 까마귀가 세상 맛을 들이더니 세상 밖에 나갔더니 그 당시에 세상 천지가 전부 썩은 고기 투성입니다. 한 심판원에서 전부 죽어 있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 같은 이런 자를 가리켜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세상 천지를 돌아다녀도 있을 곳이 없어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령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성도는 세상 어디를 나가도 쉴 곳이 없어요. 내 영혼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여러분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 반드시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는 비둘기는 어떤 성령의 상징적인 것을 나타낼까요? 비둘기는 1년에 한 번씩 교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털갈이를 한다고 했어요. 이 비둘기가 털갈이 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해를 걷어갈수록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셨으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언제? 내 육의 힘은 안 돼요. 작심 삼대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주여, 분명 이 시간 강조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 내가 볼 때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밤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이 밤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성경 강좌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여,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자부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언덕에 연탄을 싣고 올라가는 어떤 한 인부가 혼자서 그 니아카를 끌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기만 해도 거뜬하게 올라가요. 오늘 내 인생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성령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현장에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다면 나는 너무나 쉽게 내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 열 번째, 이 비둘기는 세계 만국 공통으로 평화의 새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립니다.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평안이 와요.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평강이 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마음이 화평해져.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는 희락이 와요.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감사, 즐거움.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현장 되십시오.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온유하신 오늘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현장에 여러분께서 되신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요. 주여,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두 사람 쌍벽을 이루는 두 거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성, 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며 최고의 주의 종이라고 꼽는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혈기가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엄청난 다혈질입니다. 엄청나게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는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왔는데 이때에 대제사장 하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혈기가 안 죽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빼서 그 말구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칼로 쳐버립니다. 이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라 하면 그것은 뭘 말합니까? 원어의 해석은 전쟁터에 쓰는 긴 칼을 말합니다. 이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어느 정도의 칼을 잘 쓰는 명수였냐면 정확하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칼로 쳤는데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혈기가 많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나중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베드로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베드로는 이름은 계속해서 이 온 지구촌에 그 이름은 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있습니다. 등등하다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와 등등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대단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웠던
이 사울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 되는데 성령은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했던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요 자신은 팔삭동이 칠삭동이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났더니 성령 받고 나니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자신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혈기를 죽였습니다. 교만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참한 교만 다 죽였던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자신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요. 가장 자신이 괴수, 죄인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오직 나는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이제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 자랑하세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밤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2017년은 우리 주님이 직접 설계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를 우리 주님은 거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가는 2017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